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은이입니다. 오늘은 근대 문학 작가 이무영의 아침입니다. 흔히들 이무영 작가를 농민 소설가라고 합니다. 그는 궁촌에 들어가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 부흥을 위한 소망으로 제1과 제1장, 흙의 노예 등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본 작품 아침은 1955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6.25 전쟁 직후 암울하기만 한 사회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설 자리가 녹록지 않았던 시절, 도외를 나가 직장을 구하려는 아들과 이를 말리려는 아버지,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아침. 지연이 이무영. 1. 아쉬운 대로 업무니나 깨쳐둘 것을. 이틀에 한 번씩 오는 늙은 우체부한테서 편지를 받아든 윤서방은 뒤늦게야 이런 후회를 해본다. 어쩌다 보니 반절도 못 깨우친 채로 환갑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렸을 때는 그까짓 업무니 무슨 글값에나 가느냐는 되자는 생각에 남들이 배울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다. 그러다가 남들이 토끼전이니 심청전이니 하는 이야기책을 보고 구수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는 언문글도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머리가 커져 새삼스러이 언문을 배우기가 열적은 생각이 들어 이래저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하기는 언문글이나마 달갑게 아쉬웠다면 어떻게든지 깨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들이 군대에 뽑혀가기 전까지는 국문도 모르는 까막눈으로 별로 큰 지장이 없이 60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윤서방이기도 했던 것이다. 평생 누구한테 편지를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또 별로 편지를 받아본 적도 없이 살아온 60평생이다. 그러던 것이 해방이 되면서부터 맨 진서로만 하던 공문도 국문이 되기도 했지만 윤서방으로 하여금 언문글이나마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아들 장수가 해병대에 입대를 한 뒤부터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편지를 들고 다니기도 구차스러웠지만 답장까지 써달라더니 정말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복녀가 있었을 때는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쇠발개발 거려 의사만은 전할 수가 있었다. 그 복녀도 작년에 시집을 보냈고 둘째 년 복순이는 그나마 월사금도 대기 어려워 4학년에 들어앉혔더니 박은 글씨는 띄엄띄엄 뜯어보나 답장 하나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복순이보다는 이제 4학년인 막내놈 창길이가 제법 뜯어도 보고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도 하나 10월이나 되는 학교길이라 집에 돌아오자면 대개 어둑어둑해서다. 윤서방은 할 수 없이 편지를 들고 구장 집으로 갔다. 박 구장은 바깥 마당에서 두엄을 내고 있는 일꾼한테 게으르니 많이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다. 고향에서는 면사무소 서사도 했다는 항섭이었다. 일사 후퇴 때 밀려내려와 취직 자리를 구해보려고 1년 남짓 고생만 하다가 우연히 이 동리로 농사품을 팔러 들어온 것이 인연이 되어 박구장이 잡아앉힌 것이다. 궁둥이가 무거운 것이 흠이라면 흠이겠지만 무거운 대신에 한번 잃었으면 좋음처럼 앉지를 않는다. 힘도 세었다. 이 사람아, 그래 자네가 나이가 몇 살인가? 15살인가? 나이 30이 넘어 40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거대라 저거대라 할 때까지 기다릴 게 뭐냔 말이야. 매도 먼저 맞는 놈이 장사라고 언제 해도 제가 할 걸 미루적 미루적 밀치만 넣으면 어쩌잔 작정이냐. 항섭이는 못 들은 채 두엄을 긁어 바스쿠리에 담고 있다. 떠들고 싶거든 혼자 실컷 떠들어 보라는 식이다. 부지런히 점심 전에 해치우고 큰 떼기 보리밭에 걸음내게 해.
그래도 황수빈은 여전하다. 아이, 저런 쇠귀신 같은 녀석. 구장은 침을 퇴퇴 바꾸는. 그건 뭔가 창수한테서 또 편지가 온 게로군. 하고 윤서방한테 아는 체를 한다. 예, 그놈한테서 왔나 봅니다. 어디 보세. 구장은 윤서방한테서 편지를 받아들고 앞뒤를 번덕여 보더니만 그렇군 그래 하고 떴더니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읽고 나서 윤서방 순 안 내나 순 왔어. 뭐가요? 창수가 제대가 된다네. 3월 금음이나 4월 소생께는 발령이 난다네. 양력이겠지요? 암 그럼 양력이지. 지금 세상에 음력이겠나? 오늘이 스무날이니까 이제 한 열흘 남았건 그래. 그래 그 말밖에 없습니까요? 안부하고 제 놈도 튼튼하니 다행이라고 그랬군. 그 밖엔 아무 말도 없는가요? 없는데? 어떡할 작정인구 저 자식이? 뭘 말인가? 그래 제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한단 말 한마디도 없던가요? 아따 이 사람 그야 나와봐야 할 게지. 지금 뭐 취직이 그리 쉬운 줄 아는가? 집으로 오겠다고도 안 그랬습니까? 원 저런 멍추가 있는가. 제대한 녀석이 지금 집으로 오지 딴 데로 가려고? 뭐 그런 말까지 편지에 써야 하는가? 그 천치소리 그만하게나. 구장이 그렇게 핀잔을 주는 바람에 윤서방은 무식한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다 심해진답니다. 이렇게 멋져가 했지만 실상 무식해서가 아니라 윤서방으로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창수놈이 곧장 집으로 들어올 것 같지가 않다. 어디로 세워버리든지 집으로 곧장 들어온다 해도 짐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앞을 서는 것이다. 윤서방은 그런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이었다. 2. 윤서방 춘배는 56살이나 되도록 자기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기까지 남의 편지 한 장 받아본 기억이 없고 또 그의 편지를 받아줄 사람조차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춘배가 받은 편지라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보내는 운동회나 졸업장 청첩장 따위의 이름도 없는 공문 정도다. 그러니 50리만 나가서 기차에 오르기만 하면 7시간에 갈 수 있는 서울에도 딱 한 번 가본 일밖에 없었고 시오리밖에 안 되는 장터에도 홈이나 낯설 별이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공판이나 검사 같은 것이나 있어야 말리 타국이나 가는 심정으로 나가고는 했다. 장에 간대야 남들처럼 파장머리에 한잔 얼거니 하고 들어오는 그런 맛도 모른다. 볼일을 보고 나면 쫓기는 사람처럼 휑하니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 50평생 남의 땅만 붙여온 춘배한테 매어달린 가족은 사남매 외에도 병든 모친과 몸져 눕지는 않는다지만 비루먹은 말처럼 까칠하니 늘 오한이 난다는 아내를 합치면 7식구나 된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단 내댄 마지기라도 제 땅을 마련해 보겠노라. 20년 동안이나 이를 악물었어야 아귀만이 아플 뿐이었다. 정말 일생에 남과 편지 한 번, 장에 남들처럼 갈지자그럼 한 번 걸어보지 못한 채 오직 일만을 하며 살아온 일생이었다. 촉새가 황새그름을 쫓아가려다간 가랭이가 찢어지는 법이니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랬다. 그저 사람이란 제 분수에 넘는 일이란 생각부터도 말아야 해. 창수는 해뜩배뜩하는 아이는 아니었다. 해방이 되던 해 15살이었다. 해방이 되자 갇혀있던 짐승들처럼 아이들이 날뛰었을 때도 창수만은 나의 요량에서 잠이 자 있었다. 어른들 숨길 줄도 알았고 부모 소중한 줄도 알던 아이다. 그렇건만 춘배는 혹시나 해서 다심하게 굴었다. 남처럼 투철하게 공부를 못 시킬 바에야 농지개혁 덕분에 얻은 단마지기와
밭 이틀가리에 재미를 붙이게 하고 싶었다. 해방이 되자 무슨 회다 다니다 하고 아이들이 몰려다닐 때도 준비는 장수만은 꼭 잡아두었었다. 국민학교는 나왔으니 앞가리만 된다 했다. 농사에 마음을 붙이자면 먼저 일이 몸에 배야 한다 했다. 그래서 준비는 논일이나 반일이나 장수를 앞잡이 세우고 다녔다. 너도 그 무슨 회인가 들었느냐? 준비는 잊지 않을 만하게 이렇게 아들에게 묻던 것이다. 아니요. 그래야지. 그 다 쓸데없는 어르신이라. 사람은 제가 타고난 복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야 누군들 잘 살고 잘 되고 싶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누구나 다 비단 옷 입고 싶고 서울 같은 데 가서 양복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싶고 벼슬도 높게 하고 싶지. 하지만 어디 그게 다 되나?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이란 제 신세를 망치는 거야. 아비는 별 사람이냐? 애비도 늘 남들처럼 서울 보내서 대학교까지 보내고 싶지. 그래서 높은 벼슬도 시키고 싶고. 하지만 내 분수에 넘는 일이거든. 부디 딴 생각일랑 말고 일을 배워. 농산일처럼 몸에만 베면 재미나는 일이 없느니라. 논을 매면서도 풀을 깎으면서도 준비는 아들한테 이렇게 이르고 해온 것이다. 이런 준비의 말에 단 한 번 거스른 일이 없는 장수이기도 했다. 염려 마세요, 아버지. 그래, 그래야지. 사람은 다 제복 제가 타고 났어. 그야 지금은 이런 구석에서 두더지처럼 땅이나 파먹고 살지만 제가 타고난 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활기치고 남처럼 살게 되는 거야. 세상 일이란 억지로는 안 되느니라. 네, 아버지. 해병대에 입대할 때만 해도 그랬다. 소집장을 받은 집에서는 대성 통곡이 터졌다. 장순의 집에서도 그랬다. 할머니가 더했다. 외증된 아범을 징용으로 잡아가더니만 제 나라를 찾았다더니 이제는 손자놈을 잡아간다고 가슴 포악을 하며 울었다. 할머니가 우니 자연 어머니가 울고 복순 복녀 철 모르는 창길이까지 울어댔었다. 울지 않은 것은 춘배뿐이었다. 이것도 다 내가 타고난 팔자의 하나니라. 제가 타고난 팔자는 제가 치러야만 해. 뭐 군대 간다고 다 죽는다든 아무 말도 말고 가거라.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제 맘대로 못하는 거야. 물에 빠져 죽을 팔자면 접시물에도 코를 박고 죽는 거야. 살 팔자면 전쟁터에서도 살아오고 죽을 팔자면 집에 있다고도 안 죽나? 춘배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 사실 그가 평생을 두고 남의 땅마지기나 얻어붙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꾸벅꾸벅 일을 하며 살아온 것도 이런 체념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모두가 제 팔자라 했고 모두가 하늘이 시키는 노릇이니라 했다. 모두가 천지조화 속이라는 것이다. 온 집안이 울음판이 되자 창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말 죽으러 가는 것만 같아졌었다. 그런 창수면서도 준배가 이렇게 순순히 타일렀을 때는 눈물을 쓱 긋고서 웃는 낯으로 소집에 응해 갔다. 이런 창수였다. 그러나 이렇던 창수가 군대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멋을 부리려 들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는 눈치다. 그러나 이 늙은 농부가 걱정하는 것은 담배도 아니요 술도 아니었다. 사내 자식치고 술 담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했다. 그러나 멋을 부리려 드는 것만은 큰일이라 했다. 용돈도 못 된다는 월급으로 부잣집 자식들처럼 멋을 부리자면 아무래도 잘못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휴가를 맡아가지고 올 때마다 조금씩 멋들어서가는 장수를 동네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고 좋아주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준비는 기쁘기보다는 겁이 덜컥 났었다. 저 자식이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준비는 이것이 걱정이었다. 멋을 내게 되면 사람도 버리겠거니와
이런 송구석에서 도드지처럼 땅이나 파먹고 살려들지를 않을 것 같았으다. 제가 아무래도 좀 희떠워졌어. 작년 가을이었다. 춘배는 창수가 양담배를 피우더라는 말을 듣고 당장 집으로 달려왔다. 아내한테 물어보려니까 내가 양담배가 어떤 게인지 아우? 아궁이에 빈갓 뿌린 게 있으니 가져와 보릴까? 그 가져와 보. 춘배는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자기가 휘잉하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정말 틀림없는 양담배값이었다. 춘배는 눈이 휙 돌아갔다. 가슴이 뛰는 것도 같았다. 양담배. 아니 이게 한 갑에 200환씩이라던데. 그래 이 자식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담배를 사 피울까. 하루 한 갑씩만 핀데도 6천환이 아닌가. 춘배는 아들의 월급과 이 담배값을 비교해 보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에는 무서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어리었다. 수갑을 찬 창수와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춘배는 그런 자기 아들을 본 순간 몸서리가 치어졌다. 군대에 보내더니 사람을 버렸나 보다. 춘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저 자식이 삼식이 녀석꼴이 되려나 보. 삼식이가 왜 어때서 그래요? 제 재주 좋아서 흥청망청 썩었어도 쌀을 팔아들인다, 옷감을 필로 들여온다. 삼식이만 하라지. 아내가 하는 소리였다. 춘배는 이런 아내가 싫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소고 탄 게 아니라 혼자 아는 채 났을 때마다 빈잔을 주어금만 언제나 한 모양이다. 아니 그래 삼식이 그 녀석이 제 재간으로 돈을 버는 줄 알아? 종로 어깨 패라 쌈패. 돈뿐 있는 사람이면 때를 지어 몰려가서 잡다리를 했으면 뺏어다 먹는 게 불안당이지 뭐야. 인저 두고 봐. 그런 짓이란 한두 번이지 평생 두고 할 짓인 줄 아든가. 나무 말만을 듣고서 하는 소리만이 아니다. 춘배는 삼식이의 하는 행동에서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이었다. 삼식이도 창수와 함께 국민학교밖에 다니지 않았다. 말은 만기제대를 했다지만 군대에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파면을 당했다는 말도 춘배는 듣고 있는 터였다. 나무 말할 건 아니지만 배운 것도 없는 아이가 높은 월급 자리를 얻었을 만무요. 미천이 없고서야 장사를 한다는 말도 안 되고 서울 같은 백사지 땅에서 뭘로 횟자를 빼고 다니며 술에 계집에. 그것도 재간이지 뭐요. 헐 그런 게 아니라도 그러거든. 아예 창수 듣는 데는 그런 소리 마오. 될 뻔떼기나 한 말인가? 이 춘배의 예언은 두 달도 못 되어 들어맞았다. 삼식이는 잠복했던 형사한테 붙들려 간 지 벌써 반년이나 되어도 소식이 없는 것이다. 삼식이네 집 식구들은 죄 없는 것이 판명되어 사흘 만에 풀려나와 취직을 했다지만 1년 징역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삼식이 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춘배는 정말 진저리가 치어지는 것이었다. 아들이 촌티가 싹 가시고 점점 도시 청년처럼 미끈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춘배가 겁을 집어먹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춘배는 덕원의 딸 분남이를 며느리감으로 작년부터 점을 찍어놓고 있었다. 국민학교도 나왔고 서울에 저의 이모가 있어 몇 달씩 가서 있으면서도 머리를 고스란히 두고 있을 수 있도록 참한 아이다.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가 파마를 해주겠다는 것을 울며 불며 싫다고 앙탈을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식당에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혼수 장만이나 하라고 해도 그깟 치마저고리 몇 벌과 사람과 바꿀 수 있어요? 혼수감 없다고 데려가는 녀석이 없으면 고만히 벌러지로 늙죠 뭐. 이렇게 말했다는 분남이었고 손님이 붐벼 손이 째일 때면 이모가 곧잘 손님 앞에 심부름을 내어보내는 것이 싫어 집으로 뛰어내려온다는 분남이기도 해. 농갓집 며느리감으로는 안성맞춤이니라고 춘배는 목이 말라 하는 터다.
창수만 해도 아버지의 이런 꿈을 모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집에 올 때마다 춘배의 아름다운 꿈을 한 조각 한 조각 깨어놓고 가던 것이다. 마지막 다녀간 것이 작년 가을이었다. 그때 창수는 저의 어머니한테 제대를 한대도 농촌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노라고 아주 터놓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다. 제대하고 정한 술 떠놓고 빌었더니만 아주 자식을 잃어버리나 보다. 춘배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3. 4월 초승이면 제대 발령이 난다던 창수는 보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 이 보름 동안에 춘배는 전에 없이 끌탕을 했다. 이 자식이 어디로 센 거야, 샜어. 하고 춘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뇌고 있다.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온다 간다 말도 없을 리 없지. 아이, 저 아버지도 뭘 그러시오. 아무려면 제대를 하고서 집에도 안 들러겠소. 어디 취직 자리가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한번 다녀야 가겠지. 늦더라도 제발 취직 자리나 마련됐으면 좋겠구먼서도. 춘배의 안악은 춘배와는 생각이 다르다. 씨값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농사랍시고 지어보았자 평생 그 꼴이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바에는 지게품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대처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요새는 길도 거치고 집들도 수리를 하느라고 서울에는 날품팔이꾼이 몹시 쨍다는 소리를 듣고는 더욱 그렇게나 해보고 싶은 심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창수가 집에 돌아온 것은 춘배 내외가 거의 단념을 하다시피 하고 있을 무렵이다. 3월 말에 날이라던 제대 발령이 5월 1일에야 겨우 나서 지금 왔다는 것이다. 춘배는 그날따라 몹시 심란해 아침상을 물리고는 능처주음하니 칠방산으로 나무를 갔다. 자식을 묻고 나기나 한때처럼 앞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니, 저 아버지, 나무는 웬 철적은 나물 간다고 그러? 집안에도 얼마든지 일이 벌어졌는데. 아내가 짜증을 내다시피 하는 것을. 아, 이제부터 바쁘시니까 땔나무라도 마련해 두어야잖아. 손물이 큰 밭은 내버려 두어요. 그 밭엔 흰 반미콩을 심을 거야. 임자는 모짜리나 두어업은 나가보라고. 이렇게 이러고는 곧장 산으로 올라갔다. 말은 뒷산이라지만 낙엽이라도 극자면 산부리까지에만도 십리길이나 된다. 해도 마냥 길 때다. 소만의 가을을 꺾느라고 일꾼을 얻던 날 이후로 춘배네 집에서는 어른들은 점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낸다. 망정까지는 사뭇 점심을 모르고 살아야만 했다. 긴긴 해라 후출에 못 견디니까 창길이 놈은 벌써부터 감자 밑을 파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볼기짝을 얻어맞고는 한다. 네, 요 녀석 이제 겨우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파헤치면 어쩌란 말이야, 이? 다시 또 고른 손부를 상무리를 할 테냐, 다시 또? 춘배의 아내가 달구치니 창길이는 어머니 다리를 얼싸안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 설설 항복을 하던 것이다. 춘배는 모짜리의 피를 뽑아주고 들어오던 길이었다. 춘배도 화가 콱 치밀었다. 자기도 모르게 부르러 달려갔으는 아내를 한번 쥐어박았다. 달려갈 때까지만 해도 춘배는 막내놈의 소행에 붕괴했다고 생각했었고 또 그가 박으러 간 것은 창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쥐어박힌 것은 아내였다. 오직 배가 고파서 알도 들지 않는 감자폭을 들쑤셔 보았겠느냐. 배고파하는 어린 것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불쌍한 것을 때리고 있느냐. 달려가는 동안에 정말 맞아야 할 사람은 장길이가 아니고 그 불쌍한 것을 때리고 있는 아내라고 그 자신도 모르게 심경이 변했던 것 같았다. 아니 그래. 배가 고파서 날감자라도 캐어먹잔 놈을 때리면 어쩌자는 거야. 춘배의 처도 한번 쥐어봤더니 창길이를 때밀치고 물러섰으나 자식을 때리는 어미의 마음은 아팠겠지만
자식을 때렸다고 아내를 쥐어박은 천배의 마음 또한 아팠다. 진종일 긁었대야 중진밖에 안 되는 솔가리였지만 아침이라고 한술 떴을 뿐인 춘배한테는 역시 무거운 짐이었다. 허리가 접히듯 하며 이마에서 진땀만이 흘러떨어졌다. 춘배는 사흘 전 창길이란 놈이 어미한테 얻어맞던 생각을 하며 오죽해서야 그런 생각을 했으랴 싶어 가슴이 아파지던 것이다. 모두가 나라에서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기왕지사 농지개혁을 할 마련이면 한집 식구가 먹고 살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춘배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창길이가 내어 다르며 형이 왔다는 것이다. 아버지, 형이 왔어. 과자를 이만큼 사갖고 왔다나? 어참, 우리 창길이 좋겠구나. 창수가 왔다는 말에 춘배는 딴 힘이 버쩍 났다. 굽힌 듯 씹던 허리도 쭉 펴지고 오금도 한결 가벼워졌다. 어서 가거라. 아버지는 짐을 졌으니까 천천히 갈 게지. 먼저 가서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해. 괜찮아. 배안 고파. 엿을 두 개나 먹은 걸. 이런 이야기를 부자가 주고받으며 동굴로 들어섰는데 창수가 달려와서 아버지의 지게다리를 움켜쥔다. 제가 지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만둬라. 인저 다 왔는데. 춘배가 이렇게 말려도 창수는 다리를 놓지 않는다. 이리 내려놔 주세요. 제가 지고 들어가겠어요. 점심 진지도 안 가지고 가셨다면서 뭐하러 이렇게 늦게까지 계십니까? 한그둠 하러 갔더니 또 어디 그렇더냐?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좀더 긁어 가지고 온다는 게 이렇게 늦었구나. 그래, 넌 아주 제대가 된 거냐? 네. 창수가 춘배 대신 나무찌개를 쥐고 일었으며 예정보다도 한 달이나 늦었어요. 하마터면 요번에도 빠질 뻔했었는데 부대장님이 입대 일자를 다시 조사해서 겨우 추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참잘 됐구나. 춘배는 진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시장기도 없어졌다. 장수는 아직도 많이 변하지 않았느니라 한 것이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기어이 나무지게를 뺏어 지지는 않느니라 한 것이다. 내가 공연실이 애를 태웠나 보구나. 이런 후회도 해본다. 즐거운 후회였다. 그러면 그렇지. 내 자식이 아무리면 그렇게 못되게야 변했을라고. 정말 흐뭇했다. 오랫간만에 고기 뭇국에 쌀밥을 대하니 눈시울이 다 뜨끈해진다. 고기도 창수가 사왔다는 것이다. 집에 들이닥치는 길로 쌀도 구장집에서 단말을 팔아왔다고 했다. 고깃국이야 말할 것도 없었지만 수은 쌀밥은 금년 정월 이후로 처음이었다. 춘배는 어린애처럼 정말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60평생 음식을 앞에 놓고 눈물을 머금기는 장성한 후로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어렸을 때는 가끔 그런 적이 있었다. 배가 몹시 고팠다가 밥을 대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늙은이가 음식을 보고 울다니 춘배는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어서 잡수시오. 오죽 시장하셨겠소. 아내가 수저까지 덜어주려는 것을 춘배는 막듯이 하며 아니야, 그럴 게 아니야. 너 창기라, 빨리 가서 분남 아버지 오시라고 그래라. 그 사람인들 어디서 기름기 뜬 국을 얻어먹겠나? 밥 있나? 없으면 없는 대로 한 술씩 말지 뭐. 어서가 오시라고 그래. 아니 뭐 그리 장한 국이라고 한근 사온 걸 반은 남기고 반만 집어넣은 것을 중 이맞박 씻은 것 같은 걸 가지고 뭘 누굴 오라 가거라. 분남이네도 먹었겠지 뭐 여태 있었을라고. 춘배는 아내를 부럽도 보듯 눈을 흘기며 그 그러는 게 아니래도 그래. 많아야 맛인가 정이지. 어서 가거라. 곧 오시라고 그래. 제가 갔다 오지요 하고 창수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니 춘배는
또 한 번 마음이 흐뭇해진다. 창길이가 가는 것보다는 장수가 가겠다는 것이 더 좋았다. 그래라 그래, 내가 갔다 오렴. 그 오늘 같은 날은 막걸리도 한 잔 있었으면 좋겠구나. 정말 인생이 즐거운 모양이다. 오다가 등만대 들려보시오. 그래라 혹 있을지도 모르지. 그 사람이야 밥보다는 술 한 사발에 고기면 그만이지. 참 좋아하거든. 아들이 좋긴 참 좋구려. 오늘은 아주 흥이 나는군. 그럼 자식보다 더 좋은 게 있던가? 우리야 이제 더 사는 것도 저희들 잘 사는 것 보는 재미지. 이놈의 밀기울 죽 먹자고 살던가? 다행히 막걸리도 있어 분남아버지 덕원이와 단란한 저녁 식사가 벌어졌다. 준비해 여보게, 나 오늘부터 생일을 고치려네. 술에 고깃국에 쌀밥에 이렇게 먹고 나서 분남아버지 덕원이가 하는 소리다. 그까지 시래기국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놈의 생일날은 정해두어 무엇에 쓴다든가. 잘 먹는 날이 내 생일이지. 암 그렇고 말고. 준비도 한잔한 기분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는 농군들이 둘만 만나면 언제나 이야기거리가 되는 연사로 화제가 옮아갔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어쨌든 풍년이고 들고 보아야겠는데 금년 연사는 어떻게나 되는지. 대보름달이 붉은 글로 봐서는 가물지는 않겠다고들 그러더면서도 모르지. 또 농사도 농사지만 출염세가 줄어야 백성들이 살지. 분남 아버지의 말이다. 어떤가요 아저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촌 형편이 말이 아닌 것 같던데요. 말이 아니고 말고. 외성대하고 비한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엔 외성대보다도 더 살기가 어렵다고들 그러나 보던데요. 외성대보다 더하다고? 분남 아버지는 펄쩍 뛰듯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 그야 외성 때보다 더 못 사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통틀어 말하자면 그래도 외놈들 때보다야 나은 셈이 아닐까? 원 당장 자네네나 우리나네를 두고 본다더라도 지금 두 끼니를 건너고 끼익해야 썩은 보리 아니면 밀기울로 연명을 하는 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땅이랍시고 몇 마지기씩 마련을 하지 않았는가? 외정 때만도 못한 게 아니라 대체로 하면 우리네 사는 정도가 높아졌으니 옛날에는 어디 우리네 농촌에서 쌀을 먹었던가? 정월 초하루에 한 번, 추석 명절에나 한 번 쌀밥 구경을 하면 그만이었지 뭔가. 하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런가? 우리네처럼 보상금 물야, 세금 물야, 온갖 출연 물야, 적은 농사에 무는 것이 많아 그렇지. 대체로 사는 정도들이 높아졌으니 신발 하나만 해도 그렇지. 전에야 누가 꼭 사만 신었는가? 다 사만 신고 장에 나갈 때라야 고무신이라고 꺼내 신었지. 신발뿐만 아니라 옷감도 그랬느니 전에야 다들 틈틈이 집안에서 짜입었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이야 실 한 오리까지 돈 주고 사다 쓰거든. 부업들을 통 할 줄 모르잖아요. 그도 있지. 그럼 출염세는 어떤가요? 외성 때보다도 되레 많습니까? 출염세가 많다고 할 수 있지. 세금이야 실상 몇 푼 안 되는 셈이니. 군경 원어비쯤은 도리가 없다지만 뭐다 뭐다 참 많으니 어디 시탐비다 무슨 접대비다 무슨 담비다 접대를 모두 다 주워치더니 쉰 몇 가지나 되더라네. 외정 때는 저놈들이 막 복가칠 때도 10대까지밖에는 안 됐거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저씨? 다 나라에서 주는 국농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출염세를 만드는 게지. 정말인지 어쩐지 몰라도 순경 월급이 본시는 600한이라나 보대. 그러나 600한 가지고 몇 식구 살아내겠는가? 못 내겠다고 버틸 수도 없나요? 버티긴 얘가 어디라고 버티냐? 준배가 하는 소리다. 첫째, 지금 농촌에는 사람이 없거든. 고가는 다른 물가에 비해서 아주 헐값이지.
젊은 사람들은 모두 군대다 뭐다 하고 다 빠져나갔으니 농사 지을 사람은 없지. 요새도 하루 품값이 600칸이란다. 삼시 먹이고 서지 그것도. 그런데다가 뭐다 뭐다 하는 출렴세를 막아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도 외장된 어떤 동네에든지 적고 크고 간에 지주들이 살고 있지 않았더냐. 그 사람 내가 자긴들 등은 처먹으면서도 그래도 다 글줄이나 배웠고 말주변도 있고 해서 또 무슨 단체에서 뭐니 뭐니 하는 출렴이 돌아오면 따질 건 따지거든. 안 따지면 저희들도 물어야 하니까. 하지만 지금이야 어디 농촌에 사람이 있나? 전에는 순사가 무섭다지만 지주 앞에 와서는 그래도 굽실댔더니라. 면석이도 그렇지. 지주가 면상하고 거래가 있고 하니까 마구 못하거든. 하지만 지금이야 남사당패가 들어와서 딱딱대도 말 한마디 나서서 대꾸할 사람이 없구나. 그대로 무법천지니라. 그렇기에 인저에 자네도 아버지를 메시고 아주 털썩 앉게나. 준배가 하고 싶던 말을 덕원이가 대신 해주고 있었다. 준배는 가렵던 자리를 시원스럽게 긁어주기나 한 때처럼 덕원이가 고마웠다. 아저씨 말씀 잘 들어라 하고 준배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바짝 들러붙었다. 너희 같은 청년들이 농촌을 바로잡아 가야 하느니라. 우리야 우물한 개구리로 뭘 알더냐? 너희는 세상 물정도 겪어보았고 듣고 본 게며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농사법도 계량해보고 지금 세상에 맞는 부업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그 어숙이나 좋으냐? 지금 서울 사람들이야 걸핏하면 서울서울하지만 그 손바닥만한 서울로만 모두 다 몰려들면 어떻게 한다든. 사람이 생업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니? 아, 서울 본바닥 사람들도 직업이 없어서 거리로 빈들대기만 하는데 겨울 미꾸리처럼 서울 좁은 바닥으로만 기어들어가다간 나중엔 다들 굶어 죽지. 암, 자네 같은 사람이 농촌을 지켜야지. 군대 한번 갔다 왔으니까 또 갈 리도 없고 자네 내가 동네를 지켜줘야 또 다른 젊은 애들이 마음 놓고서 군대를 가지, 안 그런가? 네. 창수는 열적게 이렇게만 대답을 한다. 이 창수의 네란 대답의 뜻을 몰라 준배는 자꾸만 아들의 낯빛을 훔쳐보고만 있었다. 4. 그날 밤 창수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며칠이 되도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애만 썼다. 어떻게 들으면 고향에 남아서 농사도 짓고 동네를 위해 일해보겠다는 말처럼도 들리고 또 어떻게 들으면 그저 건승 대답을 한 것처럼 보였다. 집에 돌아온 후의 행동 또한 그렇다. 집에 있을 궁리를 하는 겐지 도망할 채비를 차리는 겐지 통 갈피를 잡을 도리가 없다. 마침 농사철에 접어든지라 콩이다 동부다 목화다 고추에 채마다 모두 일꾼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짜리도 물이다 피다 손이 가야 했고 감자도 북을 도두어 주어야 했으며 첫째는 씨만 뿌려둔 채라 춘배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갈피를 차리지 못하고 허둥대는 터고 보니 전 같으면 제가 앞장을 나서서 서두르기라도 했으련만 통 아랑곳 없다는 듯이 겉으로만 비슬비슬 돈다. 밤만 해도 그렇다. 저녁이라도 한술 뚝 뜨고 나가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놀다 오는지 이슥했어야 돌아왔고 돌아왔어도 금세 자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궁리를 하는 것인지 뒤스럭대기만 한다. 하도 보기가 답답해서 춘배가 왜 너 요새 무슨 걱정이 있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볼라 치면 아니요 하고 말 꼭지를 딸 뿐이다. 그래서래 10여일이 지났다. 춘배는 창수를 이미 이런 자식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수는 제 어미를 보고서 옷을 있는 대로 모조리 빨아 손질을 해달라더라는 것이다. 아내의 그 말에 춘배는 가슴이 덜렁했다. 그래, 글렀구나, 글렀어. 그 자식이 그에 빠져나가려는군.
더구니 그 사람은 사돈이 돼도 좋다고까지 그러던데. 분남 아버지뿐 아닌가 봅니다. 분남 인연도 걔한테 마음도 없자는가 보던데. 하지만 먹고 살 마련이 안 서고는 나갈 눈치띠다. 아, 그래? 춘배는 정신이 번쩍 든다. 분남이까지 그런다면 분남이를 시켜 한번 붙들어보면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 그건 어떻게 아우? 저 아버지한테 이야기 나눴지만 분남 인연이 벌써 여러 번째나 장수주라고 반찬거리를 해왔다우. 그저께는 웬 달걀을 다섯 개나 가지고 왔습디다. 허, 그래? 하지만 조용히 있어. 개가 통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 드는걸. 준비는 말을 재촉하듯이 아내를 번히 쳐다본다. 분남이가 달걀을 반구름이 가져왔구나. 아마 반찬해주라고 가져왔나 보다. 이래 보았지 않았겠수? 그랬더니 피익 웃으며 까네 나이는 먹어서 그러고 휙 나가버립디다. 춘배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이다. 춘배가 덕원인의 사랑에서 늦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왔다. 집안에 들었으니 밤중에 야단이 났다. 장수가 옷이란 옷은 말끔히 싸가지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무섭게 어두운 밤이기도 했지만 춘배의 눈앞은 한층 더 어두웠다. 그래, 언제 알았나? 지금서야 보니까 없어요. 농사지어 집안 식구도 못 먹는데 덧붙이기로 엎드려 있을 수 있느냐고. 제 입벌이나 한대요. 에이키, 천치더라. 하고 춘배는 홧김에 아내를 한번 쥐어받고 말았다. 아내는 한번 쥐어받기더니 독살이 나서 되레 포악을 했고 복순이도 깨끗 치우려댄다. 밤중에 계집애가 왜 울음소리를 내느냐고. 이번에는 또 복순이를 쥐어받고서 보니 그것은 복순이가 아니고 덕원이의 딸년 분남이었다. 그러다 깨었다. 꿈이었다.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이나 걸렸다. 순배는 옆자리를 더듬어 보고서야 한숨을 휴 내쉬었다. 장수는 분명히 자기 옆에 누워있었던 것이었다. 춘배는 그것이 꿈이요. 거기 누워있는 것이 분명히 장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 좋은지 슬픈지도 몰랐다. 그저 자꾸만 눈물을 쏟아지는 것이었다. 눈물뿐이 아니었다. 춘배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음소리까지 새어나왔던 것이다. 아버지의 울음소리에 아들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십니까? 근심스러이 장수는 머리로 손을 가져갔다. 손이 닿은 것은 이마가 아니고 눈이었다. 장수는 그제야 아버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 왜 그러셔요? 너 앉았더냐? 네. 그 불 좀 켜라. 장수는 머리맡에 놓았던 성냥을 더듬어 등잔에 불을 켰다. 조그만 사기 등잔인데다가 심지를 어찌나 줄였는지 겨우 형체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불이 켜지자 손등으로 콧물을 닦는 춘배의 모습이 나타났다. 얼마를 훌쩍이더니 부스럭부스럭 대에다 담배를 한 대 담아 한동안이나 생각 깊은 낯으로 빨고 있더니 나무새들이 가에다 담뱃대 꼬다리를 걸쳐 놓는다. 그리고는 슬픈 음성으로 얘야, 네? 너 이렇게 할 게지? 뭡니까 아버지? 너 지금 내가 운 것을 보았겠구나. 내가 달아난 꿈을 꾸다가 깨었었다. 아버지도 그래 우셨어요? 그래서 운 게 아니다. 내가 달아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너 어머니와 복순이를 들고 패다 보니까 꿈이로구나. 꿈이 깨면서 널 더듬어 보니까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몸에 손이 닿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구나, 창수야. 네, 너 이 아비의 심정을 알겠느냐? 창수는 대답이 없다. 그것은 실로 오랜 침묵이었다. 춘배는 꺼진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인다. 이 긴 침묵은 춘배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재판 언도를 기다리는 죄수의 심정과도 같은 것인지도 몰랐다. 지금의 준비로 본다면 장수를 내어보내는 것은 조금이나 진배 없었다. 그는 무식은 해도 지금 세상에 국민학교 졸업쯤 해가지고 대처에 가서 재입호구를 할 만한 월급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미천한 분 없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삼식이 꼴밖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했다. 삼식이 꼴, 그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나 제가 마음만 잡고 농사를 짓는다면 죽이고 밥이고 간에 굶어 죽지는 않는다. 보상금도 이태만 더 물면 끝이 날 것이다. 아직은 큰 빚도 없었다. 저만 부지런히 한다면 부자간 한 집에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장수야. 장수는 여전하게 입을 봉하고만 있다. 그러나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춘배는 알고도 남았다. 아비가 이렇게까지 하니 차마 나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이 자식이 아비를 배반하는구나. 춘배는 이런 절망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다. 무서운 절망의 함정이었다. 춘배는 눈알이 뿌얘져 왔다. 또 눈물이 어린 것이다. 춘배는 창자서 속에서부터 무서운 세력으로 치밀어 올라오는 그 어떤 감정의 휘갑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비명, 슬픔이었다. 절망한 사람만이 울 수 있는 울음이었었다. 이 치밀어 올라오는 슬픔을 입술을 깨물고 참는데 울음이 왁 터졌다. 그러나 그 울음은 춘배의 베스가 아니었다. 창수였다. 창수는 아버지 소리와 함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어댄 것이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못 받은 불효 자식입니다. 창수야. 춘배는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조금도 염려 마세요. 전 무슨 일이 있든지 아버지를 메시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고 비로소 창수는 고개를 든다. 얼굴빛도 아까보다도 밝았다. 방안이 한결 환해진 것 같았다. 저도 아까까지도 마음을 결정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도 해봤고 알아도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까지 농사를 합시고 짓는 데자 1년 계량도 안 되는 걸 바라고 있다간 온 집안이 다 굶어 죽기가 십상일 것 같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울로 가볼까 했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계량을 하면 그까지 출염돈이야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 부대에서도 농사도 짓고 채마도 붙였지요. 토마토모를 부어서 그것도 내다 팔아 부식비에 보태 쓰고들 했었습니다. 우리 군대들도 그렇게 사는데 고향에 와보니까 그저 뜸방놈만 들여다보고 살거든요. 부업될 것만 잘 국리를 하면 농사 수입보다도 그게 나을 거예요. 부대에 있을 때 여기저기 농촌을 보고도 늘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옳은 생각이다. 아버지 조금도 걱정 마세요. 오냐, 내가 앞에 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냐. 덕원 아저씨도 그러시더라. 창수 같은 젊은 사람들 몇이 딱 싸고서 동리를 지켜주면 어디 누가 와서 집적대며 뭘 내라 뭘 사라 하고 강제로 쓰겠느냐고. 정말 내가 보다시피 이 동리엔 사람이 없다. 맨 늙은이 아이들밖에 없어놓으니까 이 장사치 놈들까지 깔보고서 막 흔들어 대는구나. 그러니 농군들이 살 수가 있다더냐?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내 말이 맞다. 하긴 우리야 놈밖에 뭘 아느냐? 가마니까지들 사서 쓴다니 말이 돼요? 와서 보니 누에치는 집도 또 한 집이 없군요. 아주 여기 사람들한테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경주 부대가 있을 때 광명동이란 동네를 가봤어요. 그 동네는 무슨 상도 탔다는 동네인데 집집마다 달기고 토끼고 없는 집이 없어요.
거기다가 노예를 1년에 두 번씩 치는데 고치값이 논농사 못지않게 나온대요. 따비밭을 일구어 도라지를 심어 생계를 하는 집도 세 집이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논만 들여다보니 도라지? 허, 그거 참 잘한 생각이로구나. 그렇지. 외증 때만 해도 이 동네에서도 노예는 많이 쳤더니라. 그런 걸 나무를 모두 베어버려서. 그래 그래 내 말이 맞다. 돼지도 그놈이 괜찮은 놈인데 매기가 있어야지 촌에서야. 아이 아버지도 저희도 부대에서 돼지를 먹여보았지만 아무 것이나 막 먹어요. 아카시아 잎과 연한 풀로만 먹여도 되고 사병들 찌꺼기가 모자라서 돼지 감자라는 걸 사다 섞어 먹여보았는데 참 잘 먹어요. 값도 굉장히 싸고요. 여기서야 어디 심더라도 보통 감자의 3배는 난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머리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냐 해보거라. 공연실이 대처 바닥에 가서 빌빌 돌면 사람만 버리느니라. 삼식이 보지? 내가 삼식이 꼴이 된 데서야 말이 되느냐? 오냐 잘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동네에서 버티고 앉으면 이제 군대에서 나오는 애들도 내 본을 뜨거든. 뭐 농촌 사람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기 싫어하는 것이 죽을까 보았으면 그러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요. 곧잘 농사를 짓던 애들도 한번 군대에만 갔다가 오면 얼치기가 되는구나. 술이나 먹고 쌈질이나 하고 일은 안 하려 들고 본대는 있으니까 히뜩기는 하고 그래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떡 동리에 버티고 있어 보아라. 다 따라오지. 그럼 모두들 자신해서 군대를 보내려 들 게니 내 두고 보렴. 춘배는 신바람이 났다. 창수를 얼싸안고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뒹굴고 울고 싶은 심정이기도 했었다. 그래 그래야지. 내 자식이지. 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춘배는 이렇게 몇 번이나 되풀이를 하며 어디 다 밝았느냐 원 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늦은 봄 새벽의 부유스름한 하늘이 희죽이 웃고 있다. 오늘도 날은 참 좋겠다. 어서 넌 좀 더 누웠거라. 난 재나 좀 치우겠다. 꽃추모가 여간 이쁘지 않더구나. 어서 누워. 춘배는 바지 괴춤을 축이며 휑하니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안방에 대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얘들아 그만 일어나서 조반들 해라. 복순아 일어나. 오라비도 오늘부터는 밭에 나간단다. 어서들 일어나.